오늘 대구와 경북에서도 초등학교 5, 6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. 이로써 모든 학년의 등교가 마무리됐는데요. 네, 코로나19로 3월부터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99일 만입니다. 한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구의 한 초등학교 등교길입니다. 마스크를 낀 학생들이 간격을 두며 안내선을 따라 학교로 들어섭니다. 몇 학년? 6학년. 6학년은 노란색으로 하세요. 날이 더워 마스크 쓰기가 불편하지만 불평 없이 선생님의 말씀에 잘 따릅니다. 학교 계속 오고는 싶었는데 막상 개학하니까 가방도 무겁고 해서 좀 힘들기는 한데 친구들 만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안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안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. 교실로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도 빠지지 않습니다.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던 초등학교 5, 6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이 올해 첫 등교를 하는 날. 이번이 4차 등교입니다. 이로써 초중고 모든 학교 등교가 마무리됐습니다. 코로나19로 3월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99일 만입니다. 전 학년이 등교하면서 학교의 긴장감도 더 높아졌습니다.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수업 시간이라 보니 수업 시간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실 사용, 그다음에 이제 급식이 저희는 급식실이 없거든요. 없고 교실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사실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. 해당 학년 학생은 대구 6만 2천여 명, 경북 6만 4천여 명인데 격일, 격주제 등으로 대상 학생 절반만 등교했습니다. 등교 수업 중 확진자 발생 시 운영 체계라든지 매뉴얼 등을 꼼꼼하게 챙겨놨고 또 학교 현장에 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나더라도 학교에서는 매뉴얼을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. 우여곡절 끝에 전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.